전문가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을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 리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모스트인베스트 이창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창원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수젠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예. 저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 관련 제조원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 테마는 철저하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점, 거기에 따라서 수젠텍도 그렇고 시젠이나 휴마시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그때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국내 자체도 우리나라 자체도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비가 이제는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진단 키트에 따른 생산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만 원 정도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4일, 5일 만에 주가가 80%나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차익을 내기에는 정말 힘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더 꺾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이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하는 그 폭도 클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오늘이 되든 내일 오전이 되든 그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젠텍 최근에 뭐 진단 키트가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이쪽 관련으로 해서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장 17%까지도 올라갔다가요.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3.9%대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네요. 15,900원 선인데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도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뜨거웠습니다. 그중에 오르비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뭐 정부 정책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유럽 쪽에서 나오는 관련된 이제 그린 쪽에 원전이 포함된다라는 쪽에서 오늘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산업 쪽에서 원전 내 방사성 관리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고요. 게다가 항공기 정밀 부품 관련된 쪽도 신규 사업을 이어가면서 성과를 내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 관리 관련된 용역 시장 쪽에서 점유율 2위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무각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뭐 국책과제를 통해서 30여 개 해체 기술과 20여 개 특허 보유했다라는 쪽도 부각을 받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해체 쪽이 아니라 이제 건설 그리고 또 이를 보완하고 수명 유지를 늘려가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그렇게 완전하게 또 모멘텀으로 강하게 받지는 않겠지만 이 용역 관련된 쪽에 대한 부각들이 좀 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기대감은 높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하지만 정책 테마와 관련된 쪽이 오히려 기대감이 먼저 앞서고 나중에 뉴스가 안 나오게 되면 또 정체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이슈가 없을 때 좀 잠잠해질 때 대응하는 전략들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